예,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이번엔 이어서 신원동 현장의 거실, 욕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먼저 영상에서 먼저 보이시겠지만 세면대를 좀 밖으로 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내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내부가 실제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 공간을 한번 실측을 해볼게요. 실제 가로 4경이 보시면은 내부 사이즈가 1950 정도 나옵니다. 1950이라는 거 데이터를 만약에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약 한 650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650씩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얘기는 예를 들자면은 변기나 세면대, 샤워 공간 각각에 650씩 공간을 확보했다는 얘긴데 그럼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공사 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어요, 내부가. 그래서 과감하게 샤워 공간을 좀 늘리고 변기 공간도 여유 있게 가져가고 세면대를 밖으로 빼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시공하고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공간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은 이제 세면대가 정면에 보일 수도 있지만 정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벽을 형성을 해서 세면대의 측면, 실제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세면대가 있는지는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한참 들어와서 옆에서 봐야만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파티션을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공간을 분리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우선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은 탑볼형 세면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일반 인조대리석 위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이쪽 상부는 그 물을 많이 묻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세면대 주변으로는 되도록이면 물에 강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옆은 당연히 타일로 마감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보면은 약간은 조금은 힘은 줄 때를 주고 뺄 때는 뺐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게 보시면 타일 공사가 또 추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실제 타일이 들어간 면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보시면 벽면의 측면 조금 하고 이렇게 면적상으로 상당히 적게 들어가면서도 포인트가 되고 심지어 기능적이까지 하죠. 이 타일을 당연히 벽체 위에까지 붙일 수 있는데 실제 이 모든 벽체 3면을 다 타일로 붙인다고 하면 뭐 당연히 재료비나 인건비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시공할 때는 경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힘을 준다고 한 부분 바로 이 부분만 타일을 시공을 하고 나머지 벽은 일반 거실 마감과 동일하게 도배지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경제적이라는 것을 직접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100에 100짜리 작은 타일을 써서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포인트가 되게끔 했고 거울 같은 경우는 골드 프레임으로 전체 테두리를 돌려줬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상부에 매입해서 두 개만 나란히 세면대를 비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을 설명드리면 세면대가 있는 구간은 보통 세면대 밑에 트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반 같은 것을 설치하기에 용이하지가 않아서 일단 우선은 그냥 넓게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왼쪽에는 그래도 공간을 두 개로 나눠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럼 세면대 구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욕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욕실 구간에서 좀 눈에 띄는 공간은 바로 이제 물에 습기에 강한 이제 ABS 도어를 하면서도 상부에 탁공을 해서 스테인드 글라스로 전체적으로 좀 포인트를 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공간 1950밖에 나오지 않는 공간을 균등 분할을 하진 않았고요. 샤워 구간을 좀 여유 있게 만들었습니다. 샤워 구간을 먼저 설명드리면 보시면은 제가 한번 여기 측정 좀 해볼게요. 샤워 구간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면 650 정도의 공간밖에 나오지 않는데 현재 4경 사이즈 기준으로 보시면은 약 93cm, 그러니까 930 정도의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나와서 좀 멀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정도 되는 사람이 대칭의 사람이 이렇게 샤워하고 하는데도 너무나 여유 있는 공간이 연출이 되고요. 심지어 보시면은 그 조적벽으로 세운 파티션 벽체를 파서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실제 이 수납 공간을 만들면 실용적이지 못한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저희는 이 공간도
110 정도나 되는 공간을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벽체를 만들면서 그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샤워기구간에서 쓰는 매입 선반벽하고 또 좌변기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두 개로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위쪽은 반대편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분리도 하지만 실제 공간 분리 역할 외 수납의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일석이조를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천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SMC라고 하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 시공을 했고요. 샤워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바라기형 샤워기로 사용을 했고 샤워 구간의 하부는 역시나 그 물 빠지는 것이 중요한데 샤워 구간은 항상 제가 설명드릴 때 뭐 먼저 말씀드리죠? 바로 단차이. 항상 아무리 조금이라도 일반적인 좌변기 공간과 샤워 구간은 단차이가 져야 된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주진 못했어요. 그렇게 왜냐면 많이 줄 경우에 턱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단차이를 줬고 이 단차이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더 힘을 줬던 부분이 바로 경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타일을 보시면은 쭉 밑에가 타일이 두꺼워지죠. 이렇게 점점 경사가 이렇게 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실제로 샤워를 하면 물을 뿌리면 바로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경사 굽에 잡힌 대로 물이 흘러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컨셉은 브라운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선 좀 진한 브라운 색깔로 벽체 타일을 잡고 바닥도 진한 계열의 브라운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변기 구간은 보시다시피 이제 좌우 공간이 넓어요. 여기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도 역시나 보시면 거의 900 정도, 약 90cm 정도 되는 넓은 폭으로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만약에 앉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발을 이렇게 좀 여유있게 벌려도 실제로 공간이 굉장히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알같이 신경 썼던 게 이제 이렇게 휴지거리가 있는데 휴지거리 상부에도 보시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끔 핸드폰 같은 거 워낙 많이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끄러지지 않는 슬립형, 논슬립형 휴지거리를 선택을 했고 기본적으로 세팅할 때 같이 해드린 게 보시면은 청소솔과 청소용 스프레이건 같이 시공을 해드렸고 역시나 혹시나 여기 부분도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좌변기 끝부분에 안쪽에 물 빠지는 유과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좌변기 공간의 뒤에는 물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죽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에 거울장을 설치해서 이렇게 수납을 용이하게 했고요. 역시 댐퍼 시스템이라서 보시면은 닫히는 것까지 좀 자연스럽게 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역시나 마감과 관련된 건데 조금만 돈을 더 들이면은 마감이 고급스러워지는데 바로 이 돌에 대한 겁니다. 역시나 타일이 측면으로 보이게 되면은 타일이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보통 코너비드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코너비드보다는 이런 디자인적인 걸 좀 중요시 여길 때는 대리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상부 기역자로 대리석을 전체를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타일의 측면이 지저분하게 보이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마감도 깔끔하게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파티션을 설치할 때 저희가 천정까지 끝까지 안 올리는 이유는 역시나 개방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공간을 넓게 가져갔다고 해도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굉장히 묵직한 벽이 끝까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튀지 않는 선에서 공간감을 가져갈 수 있는 높이 저희가 저 공간의 높이를 1800 정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 구간 뒤쪽에 이제 수건거리 일반적인 호텔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이제 2단 수건거리를 악세사리로 같이 시공을 해드렸고요. 안쪽에서 보는 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감은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저희가 줄눈 같은 경우도 화이트로 넣지 않고 비둘기색이라고 해서 그레이색 계열로 전체적인 타일의 줄눈을 사용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 거실 욕실 하나 설계하는데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넣었던 부분이라서 저 개인적으로 좀 애정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보시면은 이런 코너비드, L자 코너비드 하나도 다 직접 금색을 구해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실버 같은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의 것들이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썼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거실 욕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방과 다이닝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